소나무, 참나무, 참나무 세 종류가 있는데 무참나무, 참나무죠? 네, 무참나무 6개월 이내에 시한부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 접수가 가능한 분들은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후 직접 방문을 하게 됩니다. 하늘숲 추모원에 방문하게 되면 이곳에 있는 추모목 중 자신의 추모목을 찾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그중 자신의 추모목을 고르게 되면 추모목 이름표를 부여받게 됩니다. 가족들과의 아름다운 이별이 이루어진 후 간단한 장례 절차를 치르고 나무의 뿌리 옆에 골분을 묻는 과정을 진행합니다. 그렇게 고인은 긴 여행을 마치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. 하늘숲 추모원은 고인을 위한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한 그리운 만남과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쉼터가 될 것입니다.